자,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232페이지에 정리 5-12에 부정적분의 치환 적분법 이 개념에 대해서 질문인데요. 네네. 지금 화면은 보이죠? 나와, 지금 화면. 네. 네. 유는 GX가 미분 가능할 때, 일단 첫 번째로 갑자기 유가 나온 이유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식에 있는 인테그랄 F, GX, 가로 닫고, F 프라임 X, DX는 이렇게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 G 네. 프라임 X가 그 다음 식으로 넘어갈 때 사라져 있길래, 네.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묻고 싶었고, 네. 그리고 이 다음 식 되는 이 인테그랄 FT DT는 여기에 있는 이 T는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U가 튀어나온 게 그렇고, 두 번째가 이 GX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라졌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서 T가 뭔지 좀 모르겠다. 그런 거죠? 네. 예. 이거는 이건 뭐 이게 표현은 이제 어려운 건데, 표현은 이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게 표현을 복잡하게 해서 그런 거니까, 이게 이제 적분이니까, 어차피 이제 적분이니까, 적분은 이분 반대로니까, 그래서 이분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그거거든. 이 치환 적분법은 뭐할때 쓰이는 거냐면, 합성함수. 오케이? 합성함수 FGX가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예. 여기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하잖아요? 미분을 하면,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 어떻게 되지? 저는? 네. 말 그대로 F 프라임 GX가 되지 않을까요? 프라임 GX?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F 프라임 GX, 이렇게. F 프라임 GX.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해줘야 되죠? C도 한번 더 해주시지. 이게 뭐냐면, 합성함수는 함수가 이제 잇따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있는데, 이 F와 G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X가 있고, 여기에 X라는 원소. 그러니까 집합은 우리가 대문자로 쓰고, 예, 그 안에 있는 원소는 소문자로 표기를 일반적으로 하니까, 약속이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X가 있는데, 여기 첫 번째 F가 와요, G가 와요? F요. F. 그다음에 여기 G. 네. 이렇게 되면, 요게 F를 거쳐서 이렇게, X가 F를 거쳤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다음에 얘가 G를 거쳤다 해서 어떻게? 이렇게 표기하지. 예, 그럼 이거 아니죠? 예. G부터 거쳐야 되는 거군요. 네. 이게 저기 뭐냐면, 이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X가 F라는 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또 G라는 옷을 입어요. 입은 데서. 예, 그렇게 순서는 안 바뀌지. 그래서 이 함수는 이게 왜 그러냐면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화살표. 그럼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방향성은 구분해 준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려면 이 앞에 이제 F가 아니고 G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F가 와야, 예, 이게 맞겠지? 예, 그래야 X가 G라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상태에서 다시 F라는 옷을 입고,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이제 같아졌죠. 이렇게 된 거라서, 네, 요 합성함수니까 G라는 함수와 F라는 함수 두 개가 있으니까 각각을 다한 번씩 해줘야지. 예. 그러니까 러프하게 하면 그냥 심플하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거에 대한 증명은 당연히 뭐냐면 미분 정의를 이용해서, 예, 미분 정의식 가로 변화량, 세로 변화량, 그죠? 그리고 그거는 극한치한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이제 좀 러프하게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와닿게끔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 한번 하고 G 한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여러분들이 수학 전공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학 전공자, 수학과 학생들의 수학 전공자면 내가 이렇게 설명을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엄격하게를 할 건데 여러분은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수학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이런 흐름, 예, 요런 정도만 이렇게 파악을 하면 돼요. 그럼 충분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디테일하게 엄격하게 엄밀한 증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사람은 좀 보면 되고, 어차피 책에는 증명이 좀다돼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면 그건 다 나오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증명들은 다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맥락적 이해, 예,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예,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하잖아요. 적분을 하면, 조식을 조금 이제 바꿔서 적으면 뭐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x에 관해서 하는 거니까 그죠? 이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적분을 한단 말이죠. 적분을 하면 적분을 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지금 얘 쉽게 해서 요 위에 거를 다시 이렇게 쓰면 f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미분을 했더니 여기는 도함수가 되겠지. 도함수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적분 여기서 이쪽으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게 표현을 한 건데 그래서 요거를 하는 건데 얘에다가 F 프라임 이게 이제 적분 기호 이제 표기를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했더니 뭐가 되더라? FGX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표기예요. 얘를 적분했더니 적분했더니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기호로 나타낸 거고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요 위에 거 요거랑 이제 요 정도에서 이거를 이제 비교를 조금 해봅시다. 예, 요 식이랑 요 식이랑. 근데 대충 조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 자 여기서 뭐를 좀 바꿀 거냐면, 여기서 이거 바꾸면 좀 좋았는데 여기는. 이거는 이제 식 표현을 약간 좀 그렇게 놨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러프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그 요식 이게 어떤 함수가 있는데 요거 합성함수를 이제 적분하면 뭐 요거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FT라는 요거는 지금 합성함수 얘기하는 거야. 합성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함수 중에서 합성함수가 있을 때는 예, 그것들의 이제 미분된 형태. 요 형태랑 이렇게 같아지더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밑에 있는 예제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좀, 와닿을 것 같아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래 이제 주어진 식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첫 번째 거, 요첫 번째 게 요거예요. 요식이 요거라고. 그래서 얘가 뭐냐면 그래요. 인테그랄 FGX의 G'X, 예, DX. 뭐 DX나 인테그랄은 똑같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 요게 요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뭐냐면 합성 함수는 어떻게 됐냐면, 이 합성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GFGX인데 여기서 FX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릴 거니까 요 그림 그대로 가져와서 요 그림 전선을 할게요. 그래야 좀더 이해가 쉬울 거니까. 처음에 여기서 X라는 놈이 있어. 그러면 얘가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냐면 EX 플러스 3이라는 옷을 입어요. EX 플러스 3이라고. 이거를 이제 G라고 할게요, 이름을.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놈이 다시 어떤 옷을 입냐면 요거. 이거는 E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면 되나? 네네. 그러니까 요런 형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g라는 함수는 뭐냐면 g라는 함수는 쉽게 얘기해서 원래 놈의 두 배를 해서 3을 더하는 거고 f라는 함수는 뭐냐면 이거에 어떤 x가 있으면 그거에 마이너스 4승을 하라는 거. 되나요? 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합성 함수를 하면 이렇게 된 거. 요건 이제 뭐 분수로 나타내면 예, 네, 요렇게 바뀔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랑 같냐면 요 뒤에 요거 인테그랄 FTBT 요거 요게 인테그랄 FTBT F라는 함수가 지금 요거죠. 요거 이거 똑같이 되지? 뭐예요? 네. 네, 그죠. 근데 이거를 t라고 한 거는 왜 문자를 다르게 썼냐면 이 x랑 문자가 겹쳐서 그냥 다른 문자를 쓴 거야. t를 쓰든 뭐 s를 쓰든 상관없어요. 뭐 s의 4승, ds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문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기존에 x랑 겹치면 이상하게 보여서, 예, 완전히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보여서, 예, 문자를 이렇게 다른 문자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텐스 보니까 치, 그니까, 이, 할 때, 보통 이제 거기서 이니셜 넣어서 t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t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요 형태가 지금 나오잖아? FTBT, 이렇게 똑같이 나왔죠? 그니까 이거를 하면 이렇게 되더라. 여기에서 이제 지금 뭐냐면, 요 중간 과정에 요거 있는 게 뭐냐면, 요거.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FGX가 T의 마이너스 4승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G'X가 2분의 1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알겠죠? 아, 네. 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위에 거랑. 이게 지금 중간에 이렇게 약간 건너뛰고 마지막에 이렇게 된 건데, 쉽게 얘기해서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합성 함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건 딴거 아니고, 이 위의 식은 그냥 똑같은 거 주문 보완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떤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자를 이제 비슷하게 써서, 어쨌든 어떤 함수가 있으면, F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게 K라고 할게요, 그냥. 그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를 이제 적분한 거는 뭐랑 같냐면 이게 합성함수일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F인데 이제 K라는 게 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K가 함수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어떤 뭐 HX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K가 또 함수니까 HXX에 관한 함수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미분 한놈과 그놈에 대한 이 요게 달라붙어야 된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네. 이거는 지금 이해가 좀안 되는 사람들은 좀 틀어만 놓고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게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쉬운 건데 약간 좀 어렵게 이렇게 약간 그렇게 돼 있어요. 식 설명 자체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얘기했던 인테그랄 fx dx 어떤 함수를 접근했을 때 이렇게 된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요 x가 이거는 이제 변수일 때고 이게 함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다른 게 들어가는 거지. gt 뭐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 t와 관련된 이것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dx 대신에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거든. x가 gt면. 그러니까 x가 gt면 x를 미분하면 dx잖아요. 그러면 g't dt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 이해 가요? 승환이? 한 번만 다시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x가 gt라고 하면 그러니까 함수가 쉽게 해서 이게 이걸 좀더 바꾸면 y 꼴뭐 gx가 있으면 그죠? 이거를 이제 dy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y를 미분하면 x에 관해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 원래. 네. 그러면 g 프라임 x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를 그냥 이쪽에 이렇게 그게 요거예요. 아, 네, 이해 갔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게 이제 원래 첫 번째는 이제 거꾸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fx dx가 있는데 그거를 접근하면 라지 fx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여기에서 요게 x가 변수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x가 함수일 때는 다른 거에 대한 함수일 때는 요 x 대신에 gt가 들어가는 거지. t에 관한 함수니까. 그리고 dx 대신에 t에 관한 걸로 바뀌어야지.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야, 위에. 똑같이 식이? 지금 x와 t를 내가 바꿔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오케이? 똑같죠? 네. 형태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x든 t든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요 형태를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건 아니에요. 자, 다시 싹 지우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려도 되고. 다시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라고. fx t라고 할게요. 저기 거랑 맞춰서 어떤 t라는 t에 관한 함수가 있어요. 그거를 접근을 하면 당연히 t에 관한 함수니까 t에 대해서 접근하겠지. 여기인데 여기에서 요 t가 변수가 아니라 여기서는 변수거든. variable 변수인데 이 변수가 아니라 요게 함수면 변수가 아니라 이게 함수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바뀌겠지. t 대신에 뭐냐면 함수니까 그냥 gx라고 할게요. x에 관한 함수.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dt도 dx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dt는 어떻게 되냐면 요 dt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이걸 이제 미분한다는 건 이게 미분한다는 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t를 x에 관한 데서 미분한다는 거거든. 요거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되지. t가 있는데 t를 뭐냐면 x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야. 그랬을 때 g'x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걸 다시 쓰면 dt는 g'x dx 이렇게 써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걸 가지고 여기서 예. dt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g'x dx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얘랑 같은 거지. 얘랑 생각해. 오케이?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u라고 이렇게 좀 놨는데 지금 이 설명은 불필요하고. 오케이? 알겠죠? 이게 네. 이제 gx를 t 그냥 바로 이렇게 보는 게 나아요. 이게 u라는 문제를 또 집어넣으면 또더 이상해져. 더 헷갈려. 오케이? 물론 여기서는 다른 문자 u를 쓴 이유가 있긴 있는데 뭐 그거는 이게 예, 수학과 전공 아니면 굳이 필요 없고요. 예, 엄밀하게 이거 표기상의 문제라서. 예,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뭐 질문 없죠? 여기에 관해서 없으면 넘어가고 있으면 얘기하고. 교수님, 네네네네. 그럼 이제 그 앞으로 나오는 이 t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 함수 그냥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이 t라는 변수 얘기하는 거야? 네, 앞으로 계속 나오는 t는 계속 나와갖고. 여기 있는 보통 여기서 이 교재에서는 주로 t를 치환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놈을 이거라고 두자 이럴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gx를 t라고 두자 뭐 이렇게 할때 주로 많이 써요. 치환할 때. 치환은 딴게 아니고 치환은 여기서 얘기하는 치환은 딴게 아니고 뭉뚱거리를 한 뭉뚱거리로 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 명 있는데 그러니까 한 반. 그죠? 지금 이게 만약에 1반이면 1반으로 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거라고 t는. 아. 이게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뭉뚱그려서 한 덩어리로 보자 이거지. 근데 한 덩어리에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몇반몇반 이런 게. 예.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이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름 갖다 붙인 거야 그냥. 아, 네, 알겠습니다. 주로 이 교재에서는 그렇게 써요. 다른 데서도 그렇게 쓰는데 이제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서 이게 t는 무조건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기호 관련해가지고 기호를 쓸때 수학, 물리, 화학 뭐 이렇게 생물 이게 생물 이게 분야별로 기호 쓰는 게다 달라요. 천차만. 그러니까 다 다르게 써요. 그러니까 의미는 같은데 다 다르게 쓰거든요. 기호 표기를. 그래서 엄청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딱 이거는 뭐다 이렇게 하기는 설명하는 건 그건 좀 힘들고요. 왜냐면 그게 통일이 되면 좋은데 통일을 안 시켜. 왜 그런 이유인지는 난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야별로 이 똑같은데 기호를 다 다르게 써요. 약속을 다르게 정해서. 그래서 혼동스럽게 하기 때문에 내가 뭐는 뭐라고 장담은 그러니까 확 답을 주는 건 이게 이상한 거고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건이 교재에서는 주로 그렇게 쓴다. 이 정도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3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34페이지 질문. 진원이? 교수님, 아까 그 치환을 한다는 건 알겠는데, 저거 소리가 너무 작은데? 잘안 들리시나요? 들리긴 되는데 너무 소리가 작게 들려요. 볼륨을 좀 키워줄 수 없을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 그럼 좀 마이크가 아니, 마이크는 괜찮은데 자기가 그 네. 소리, 예. 보이스를 조금 볼륨업을 해봐, 자체. 예, 소리가 들리긴 들리거든? 예. 네네. 지금 괜찮나요? 지금도 작긴 하지만, 예, 귀담아 들을게요, 예. 네. 아까 그 t를 어떤 함수인가 그거를 치환을 한다는 건 알겠는데 예. 치환을 할때 이거 뭐 기준이 있나요? 잠깐만, 지금 어디 하는 거야?
페이지에 아까 그냥 설명할 때 아, 앞에 그 거에서? 네네 앞에 거에서 다시 한 번만 들으면? 네, 그렇다고 할수 있죠. 예, 뭐라고요? 아니, 지금 질문 다시 한 번만 더. 예. 그러니까 T를 어떤 뭐 복잡한 함수를 치환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뭐 그러니까 지금 예제 5-17번은 조금 네. 함수가 조금 간단한 것 같은데 예제 5-19를 보면은 네. 5-19. 코탄젠트 x가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 치환을 뭐 한다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 사인 x를 t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코사인 x를 치환을 하면 안 되나요? 치환을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보통 책 만드는 데서 보통 이렇게 다 하는데 나는 이런 설명 별로 안 좋아해. 자기들처럼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이게 설명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버리면 자기들처럼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요, 대체적으로.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나이스예요. 왜냐하면 코탄젠트 x는 사인 x분의 코사인 x잖아요. 오케이? 네네.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뭐를 미분하면 사인 x분의 코사인 x가 나올까? 이거를 생각해봐요. 뭘 미분하면? 뭘 미분하면 이게 나올까?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미분만 우리가 잘하면 적분은 그냥 거저먹어요. 그러면 뭐를 미분했을 때 분수꼴이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일단 우리가 아는 함수는 6가지밖에 없죠. 다항함수, 유리, 무리, 지수, 도그, 삼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예? 요렇게 분수함수로 요런 형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 다항함수는 안될거 아니야. 다항함수 미분해서 이렇게 안 나오잖아. 네네네. 분수꼴이 안 나와. 그럼 유리함수는 나올 수 있겠지? 아, 유리함수 분수함수꼴이니까 분수함수도 나올 수 있겠지. 네. 근데 유리함수는 그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분모와 분자 간에 이게 차이가 좀 있죠. 분모와 분자 간의 차이가 발생해요. 뭐냐면 이게 분수함수인데 그거를 미분하면 분모와 분자의 차수 차이가 좀 나지. 오케이? 예를 들면 이거잖아. x분의 1을 미분하면 x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 뭐 마이너스는 붙든지 말든지 어쨌든. 그지? 네. 그러니까 이게 차수 차이가 난다고. 다른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 그죠? 그리고 무리함수는 어떻게 돼요? 무리함수도 분수꼴로 나올 수 있나? 나올 수 있지.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유리와 게 이거면, x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2분의 1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어쨌든 분수꼴로 네네네. 나올 수는 있어요. 후보군으로. 네. 얘랑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차수가 분모 분자 차이가 나지. 그럼 지수함수는 분수로 나올 수 있느냐? 분수꼴로. 이것도 나올 수는 있겠지. 마이너스 지수성 뭐 이렇게 되면. 로그함수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로그함수는 하면 그냥 대부분 다 무조건 분수함수가 나오지. 왜냐하면 함수가 있으면 이 함수분의 함수 미분한 거, 요 꼴이니까. 이게 얘는 무조건 분수밖에 안 나와. 그리고 삼각함수는 뭐 그때그때 이렇게 좀 다른 거고. 이렇게 되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봤을 때이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sin x분의 cos x꼴이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지. 분모 분자가 뭐 차수가 달라지는 이런 건 아니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후보 될 수 있는 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유리함수다. 그러면 sin x분의 cos x, 예를 들어. 그럼 이걸 미분했을 때 이 꼴이 나오는 거야. 안 나오겠지. 왜냐면 이게 분모가 차수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물론 약분하면 잘하면 나올 수도 있을 건데. 네, 그죠? 왜냐면 분모 사인 제곱 x 그리고 코사인 x 미분하고 그 다음에 사인 x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x 그대로 하고 사인 x 미분하고 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둘 다 사인 x가 나와서 약분이 되면 뭐 잘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긴 좀 힘들 것 같고, 그죠? 비슷한데. 그럼 이제 유리함수에서 뭐 대충 이런 거고, 무리함수는 어떻게? 뭐, 무리함수는 이렇겠지. 뭐 이렇게 해서 sinx 이렇게 나온 거지. 아니면 이거 분수의 꼴에 이거는 이상하겠지. 이거에 뭐, 이건 해봐야 이 꼴은 안 나올 거고, 차수가 완전 달라질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될 건데, 이거를 했을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sinx의 2분의 1승이니까. 얘를 미분하면 2분의 1에 sin 마이너스 2분의 1승에 코사인 x 되나? 사인 x를 미분한 거? 지금 따라오고 있니? 네네네. 네. 만약에 대답을 좀 열심히 했죠. 예. 예. 그래서 2 루트 sin x분의 코사인 x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비슷하게 네. 나오는데 얘는 지금 이 승들 때문에 안 맞지. 위에 것도 좀 네, 그렇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내가 그 강의 내용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적분은 미분만 잘하면 그냥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분을 탄탄히 돼 있는 사람은 적분은 그냥 거저먹기가 되는 거고, 근데 미분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적분은 진짜 힘들어져요. 이게 적분은 따로 공식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뭘 미분하면 적분이 되는지로부터 거꾸로 역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가려면 온 길이 있으면 온 길을 되짚어만 갈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온 길을 잊어버리면 되돌아가는 게 힘들어.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적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잘하면 적분도 잘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로그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냐. 로그 사인 x. 이건 미분하면 사인 x분의 사인 x 미분한 거. 그지? 그럼 이거 바로 이거 나오지. 네. 부호만 좀 맞춰주면 될 거고 있잖아요. 부호가 다르면 뭐 이렇게 맞춰주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맞춰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면 대충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조금만 숫자나 뭐 이런 거 안 맞으면 끼워 맞추면 되는구나. 그럼 끝이야. 네. 오케이. 이렇게 네.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접근해야지. 근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걸 T로 치환하고 뭐 이렇게 가면. 이거는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런 미분의 과정을 다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걸 그냥 이런 생각을 못 하겠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그냥 무적배기로 그냥 놓고 바꿔보는 거야, 다. 그냥 이렇게 치환을 해보는 거야. 다른 걸 바꿔봤을 때, 우리가 아는 이렇게 지금 다항함수 형태가 나왔다. 그러니까 뭐 t분의 1, x분의 1 형태가 나왔다. 그러면 뭐를 미분하면 되는지 아니까 로그를 미분하면 x분의 1 형태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치환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함수들, 우리가 한 개짜리들 각각 이렇게 미분한 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가는 길을 잊어먹었을 때 거꾸로 할 때 어렵게 찾아가는 거야. 뭐가 될지 모르고. 오케이? 예,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질문한처럼 그 그런 질문이 나온 게 당연한 거지. 왜 가는 길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걸 잊어먹었을 때 이게 장님 이렇게 더듬더듬 해가지고 찾듯이 그렇게 찾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를 뭐로 둬야 될지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지.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보고 그러다가 얻어 걸리겠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을 하는 거야. 이게 틀렸다 이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가는 어떻게 해서 왔는지를 알면 훨씬 더 쉽게 할수 있는데, 예,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방식이라서, 그래서 나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접근하는 건 비추. 예, 이유는 지금까지 주저리 설명한 거고. 오케이? 이해는 예. 됐어요? 네. 네. 그러면 234페이지 질문 안한 거지, 지금. 네. 234페이지. 예, 질문해보세요. 234페이지. 이거 정리 5-13의 정적분의 치환 적분법에서 잠깐만, 5-13. 5-13. 몇 페이지 있는데 5-13. 페이지 아, 네, 234. 밑에, 네. 밑에. 아, 요거. 네. 네, 여기서 여기에서. 지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네. 여기서 함수 G 프라임이 구간 그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는데 열린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가요? 내가 얘기했잖아.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적분할 때 특히 이제 구간이 있는 적분할 때 이거는 그 값가로가 아닌 양끝점을 포함하지 않으면 적분 자체가 정의가 안 돼요. 그게 값이 있어야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건딴게 아니고 내가 얘기했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그럼 다 값이 있어야 되거든. 세로 값들이. 근데 A일 때 값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A일 때 값이 없는 거야. FA 값이 없다고. 네, 그쵸. 그러면 값이 없으니까 합산을 못 하는 거지. 계산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정적분, 그러니까 적분을 할 때는 이게 개구간이 되면 그냥 정의 자체가 다안 돼요. 그냥 끝. 이게 뭐 시작 자체도 못 해요. 그러니까 정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공식만 알고 있는 애들은 그걸 가지고 그냥 하지. 예. 근데 이거는 시작부터가 안 되는 거야. 예. 오케이. 그래서 적분할 때는 무조건 각갈로로 돼야 돼요. 각갈로. 그러니까 그 경계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값이 있어야 뭘 계산할 거 아니야. 값이 없는데 어떻게 계산해? 그러니까 코미디 하는 거야. 예. 오케이? 네. 그리고 뒤에 F가 T는 GX의 치역에서 연속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치역에서 연속. 이거는 이제 함수와 합성 함수니까 그 얘기하는 거지. 네. 그냥 여기서 이거 갈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할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구간 A에서 B까지 오케이? 여기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함수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곡선이 되겠지. 뭐 곡선이 되든 직선이 되든. 네. 네. 함수를 지금 이렇게 넣는 거라고. 이게 이제 X가 있고 A, B 구간이 있는데 여기 이제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함수 값이 있을 거라고. 뭐 FA에서 FB까지 이렇게 있지. 함수 값들이 계속 이렇게 변할 거고. 그지? 그럼 이게 FA고 FB 있을 거라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그 가는 게 빈틈없이 연속적으로 간다는 거지. 연속이 된다는 거야. 안 끊어졌다고. 이렇게 되는데 합성 함수니까 여기서 이쪽 갈 때도 또 그래야 되는 거야. 이건 아니 반대로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FGX니까 저 G 이거 바꿀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F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도 연속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 가요? 네. 그냥 무조건 연속에서만 그 정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속일 때 네. 요렇게 등식이 성립한다고. 연속일 때. 네.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면 이게 성립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연속이 되면 함수에서 연속이 되면 웬만한 건다 성립해요. 근데 연속이 안 되면 엄청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특이한 현상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특이점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그냥 연결돼 있으면 양쪽 그 이거잖아. 연결돼 있으면 이쪽 있고 이쪽 잡고 있으면 얘가 아무리 출력해 봤자 그 계산 범위 내에 있잖아. 오케이. 그런데 네. 이게 연속이 아니면 얘가 끊어져 있으면 얘는 이렇게 하고 막 얘는 미친 듯이 막 너를 띄어도 예, 그럴 수가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얘는 막 많이 됐다가 막 무한대 갔다가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지. 연속이 아니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일이 그때그때 인지 아닌지 다 따져서 그때마다 그 대증 처방을 각각 해봐야 돼. 그러니까 피곤해져요, 엄청.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연속인 걸로 배우지. 그래야 계산하기도 좋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근데 연속이 아니라고 계산이 못하는 건 아니고 그럴 때는 이제 귀찮아지는 거예요. 연속이 아니면 그때 이제 뭐 이게 연속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또 따져주고 이렇게 따져주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구분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피곤해지는 거예요. 됐어요? 네. 네. 다른 사람 여기에 질문 없어요? 없으면 넘어가 있으면 얘기하고 궁금하면 뭐든지 얘기를 해요. 네. 뭐 누가 할 얘기 있어? 없으면 넘어갈게요. 236페이지. 예. 236페이지 설명해봐요. 네. 아, 저는 이거를 그냥 우함수, 기함수를 판단을 해서 정리 1-15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러면 그 대표적인 함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함수랑 기함수에. 네, 우함수가 대표적인 걸 보면 뭐 x 제곱 같은 게 있고 코사인 x 같은 함수가 있고 뭐 기함수를 보면 x나 사인 x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거 말고 그냥 예외적인 거 뭐 옆에 예제 5-24에 나온 sin x나 cos x 아니면 예제 5-25에 있는 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함수 기함수를 판단할 때처럼 그대로 해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건지 네,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어차피 그림 그려보면 다 알 거고, 그죠? 그러니까 네. 짝함수, 어차피 내가 이제 짝함수 호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짝함수 호함수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점이 대칭이 되는지, 아니면 이제 y축 대칭이 되는지, 네, 그거 판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쉬워요. 그러니까 뭐 y축 대칭이 되려면 x일 때 함수 값 fx가 있을 거고, 그럼 네. 마이너스 x일 때 함수 값 있죠? 네. f-x, 그죠? 그럼 네. 이 두 개가 갖다 주면 되잖아요. 네. 그럼 y축 대칭이에요. 그래서 그 구별하는 게 이렇게 해서 나온 거야, 이게. 지금 별거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재나 이런 데서 자꾸 이런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결과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와, 이건 외워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그림으로 하면 이거 바보 아닌 이상 알잖아. 이거 초등학생이면 알아요. 왜? 이게 y축 대칭이면 x일 때 요 값이랑 요거일 때 값이 같아야 되잖아. 그럼 네. 그거를 뭐냐면 요 대칭되는 요 값이 같아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럼 그거를 기호로 그냥 나타낸 것일 뿐이야 이게.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 초등학생도 다 하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설명은 이렇게 해줘야 돼. 설명은 원래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책들이 좀 더 친절해야 되는데 불친절해서 그래요 책들이. 예. 네. 그리고 대다수의 이 책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암기식으로 공부해서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자기들도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난 절반 이상이라고 본다고. 네, 책 만든 사람들이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은 귀찮아서 그런 거고 나는 그거보다는 몰라서 이렇게 설명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나는 봐요. 책 쓴 사람들 중에. 네. 그래서 이게 그 책을 쓸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왜 그런지 원래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그러니까 한글말로 항상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거를 기호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초등학생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납득이 가는데 그 과정은 없잖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이 결과들만 쭉 모아서 나열하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그거를 지금 내가 지금 계속 한 학기 동안 해준 게 뭐냐면 이 문자로 돼 있는 이거를 기호나 이걸 내가 말로 언어로 지금 바꿔주고 있는 작업밖에 안 해요. 내가 지금 하는 거. 새로운 걸 가르쳐 준걸 한 게 아니고 그냥 이거를 말로 풀었으면 이렇게 된다. 근데 말로 이렇게 설명해 주면 다 이해 가잖아요. 말로 그리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렵게 설명을 해서 그런 거니까 쉽게 해서 어렵게 설명했다기보다는 불친절 하지. 불친절 예. 하거나 또는 몰라서 예. 몰라서 예. 그러니까 깊이까지를 몰라서 그냥 껍데기밖에 설명을 못 하는 거구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예. 네. 그런 거고. 그래서 웬만하면 책들 중에 좀 친절한 책들 좀 찾아서 예. 그렇게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보통 대학 수학 교재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친절하면 어떻게 친절하게 하냐면 대학 수학 정도에서 이제 친절하면 수학에서 친절하면 말로 친절하게 하는 게 아니고 수식으로 친절하게 설명해요. 디테일하게. 그게 이제 풀이 또는 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주저리 왜 이런지 설명을 하잖아요. 그거를 기호로 전부 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저리. 그게 증명이고 풀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면 다 쉽게 이해가 되는 건데 말로 그림으로 이렇게 하면 그거를 기호로 해가지고 그 내가 설명하는 걸 똑같이 기호로 설명한 거야. 네.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말로 이렇게 하면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와닿는 거고 기호로 이렇게 하면 짜증 나는 거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수학을 배운다기보다 그냥 나는 그게 짜증나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책이나 이런 거 보면서 하는 게 수학을 배운다기보다 독해를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독해하고 있는 거 독해. 트랜슬레이트 한다고. 그러니까 번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독해라기보단 번역이 더 가깝지. 트랜슬레이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호를 내가 말로 그냥 번역만 해주고 있는 거야. 이 과정을 내가 해줄 이유가 없거든. 그리고 이론적인 그런 내 그런지 이런 걸 설명해 준 시간에 그 대부분을 할애해야 되는데 그 시간도 할애를 하지만 번역하는데도 나는 절반 이상의 시간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이 시간들이 좀 안타깝지. 왜냐면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예 그런 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효율적인. 네. 됐나요? 예. 네. 그러니까 됐고 그 다음에 얘기한 것 중에 예 그래서 이식하고 이식도 똑같이 설명하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 되니까 이건 너무 대칭. 그러면 이 값이랑 이 값이 같아야 되니까 이 값이 그러니까 x면 이게 fx일 거고 예, 예.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x면 그러니까 f 마이너스 x일 건데 얘와 얘는 다르지 다른데 네. 이게 대칭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요거 길이는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길이 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 수선에 발을 내린 이 길이 합동이니까 다 같아야 되지. 그래서 f 요거랑 뭐가 같아야 되냐면 길이는 같고 예, 부호는 달라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여기 붙이든 뭐 여기 붙이든 보통은 여기다 붙이더라고.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등식이 나온 거니까 예. 뭐 그 정도 알면 되는 거죠. 예. 네. 오케이. 근데 수학에서 이 대칭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 요즘 최신의 그거는 그 대칭성에 대해서 주로 많이 다룬 게 리 그룹이라고 이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매트리스 하여튼 이게 요 최신에 하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에서 이 대칭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대칭성이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함수에서의 대칭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 이거는 네. 이거는 이제 그룹핑으로 해서 그룹으로 해서 물론 이게 함수랑도 다 연결이 되긴 하지만 네. 네. 이건 너무 깊은 얘기니까 패스. 어쨌든 그냥 내가 잘난 척한 거예요. 아는 참고. 자, 그 다음에 230.
이거 동현이 일단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됐으면 237페이지 넘어갈게요. 소속이랑 시현이 둘이 있는데 잠깐만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지? 모르겠다. 일단 소속 들어가자. 소속 237페이지. 예, 질문 좀 해주세요. 소속아? 예, 교수님. 예, 예, 질문. 예, 아, 잠시만요. 이거 그 화면 왜 얼굴이 다 사라졌지? 결석 처리한다. 왜 자꾸 화면에서 얼굴들이 사라질까? 자기들이 자꾸 이렇게 딴짓하면 나 스피커도 다, 그 여러분들 마이크도 다 키고 하라고 그런다. 예, 다른 건 못 듣고 있게 하려고. 예. 다른 짓 하고 있는 것들 알고 있거든요. 예, 일부 애들이. 예, 근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어차피 자기 손해니까. 그렇긴 한데, 적어도 기본은 지킵시다. 내 얼굴이 왜 안 나와? 예. 시작부터 계속 안 나오고. 예. 그러니까, 특별히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허락을 하고 남겨놓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이거를 해야지. 내가 이거, 강의 때마다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니? 코딩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성인 대접받고, 그러니까 성인으로 대접받고 싶으면 성인다운 행동을 하세요. 네. 대학생처럼 행동해야 대학생 대접을 받을 거 아니야. 초딩 대접 받고 싶으면 그렇게 계속 하고. 네. 자, 예. 미안해요. 소속이 얘기해 보세요. 아, 예. 교수님, 그, 뭐냐. 대칭성을 이제 확인할 때 확인하는 방법이 아까 책에서 소개한 방법이랑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칭성이 없는 함수를 대칭성이 있는 함수와 이제 곱해지거나 나눠지거나 했을 때 그 함수는 이제 어떻게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함수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아니 그것도 똑같죠. 그것도 어쨌든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거나. 예. 그래프 그려보면 확인될 거고 또는 아까 같이 이제 그 판별법 그러니까 함수값들이 같은지 다른지 판별하는 거.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판별하면 되죠. 아니 방식은 똑같아요. 단지 합성되고 뭐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해질 뿐이지 방식은 다 똑같아요. 예, 방식이 막 새로운 게 더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좀 더 복잡해질 뿐이지. 그럼 왜 그러냐면 대칭성이라는 거는 뻔한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칭성이고 그럼 그 대칭성을 확인하려면 그래프 그려서 그림으로 확인하든지 아니면 함수값들이 맞게 나오는지 같게 나오는지 아니면 다르게 나오는지 그걸로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딱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거니까 그게 함수가 좀 복잡하냐 덜 복잡하냐에 따라서 조금 뭐 이제 이게 계산의 정도나 뭐 이런 건 달라지겠지만 방식은 똑같지. 예. 그게 만약에 함수가 복잡해지고 방식이 바뀐다. 예. 아니,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약간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데 계산이 좀 어려워서 거기서 약간 테크닉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맥락은 같아야 돼요. 큰 틀에서 맥락은 바뀌면 안 돼. 예. 자기가 이렇게 이제 약간 뭉뚱그려서 얘기하니까 나도 대답하는 건 이 정도로 뭉뚱그려서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함수를 주고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예. 지금 자기의 구체성에 대답하는 구체성은 나 이 정도까지 설명해. 예. 그 237페이지 질문 아니에요?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그거예요? 예.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대답하실 수 있고, 저는 이제. 뭐냐. 채팅창에 한 질문은 사실 그 예전에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가
뭐 오함수가 되고 뭐 오함수 곱하기 기함수가 되는 뭐 그런 것도 좀 봤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거 저기 뭐야? 그거랑 네. 똑같아요. 우리가 숫자 있잖아요. 숫자 수. 네. 1, 2, 3, 4, 5, 6, 7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수를 또 홀수 짝수로 이제 나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1, 3, 5, 7 이렇게 가고 2, 4, 6, 8 이렇게 가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홀수랑 짝수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짝수. 아, 그죠, 짝수. 홀수랑 홀수 곱하면? 홀수. 홀수. 그럼 짝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입니다. 예, 네, 이거. 함수도 똑같아요. 그래서 홀함수, 짝함수, 내가 그래서 홀함수, 짝함수라고 이, 그, 이름 붙여서 그렇게 오함수, 기함수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내가, 예, 추천을 했잖아요. 예. 네. 이게 원래 영어 이름도 odd, even, function이거든. 예. 그리고 나는 그게 더 자연, 내추럴하게 맞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예, 그렇게 하면 이거 돼요. 초등학교 때 배운 이거, 이거, 초등도 비웃고 진다는 훌쩍. 예. 그죠? 예, 이거 똑같아요. 그니까, 함수, 왜냐면 함수 값 자체가, 그니까 함수 값에서, 결국은 그거잖아. 함수 값에서, 함수 값이 그, x일 때 값이랑 마이너스 x일 때 이 함수 값이 같으냐 다르냐 이런 거 보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네. 그 x일 때랑 마이너스 x일 때가 값은 같은데 부호가 같으냐 다르냐 이거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값은 같다고 홀 함수든 짝 함수든 값은 같아요. 근데 그게 그 값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부호만 다른 것 같은지 아니면 그냥 같은지 그 차이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y축을 기점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차이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결국은 수란 말이야. 어차피 그게 실수거든. 예. 실수인데 거기서 어차피 그게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수에서의 적용되던 그 룰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단지 그것은 함수니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고 이제 무한히 많은 거고. 예. 근데 무한히 많은 것도 단편적으로 보면 한 개씩이잖아. 다. 그렇게 보면 이게 뭐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맥락적으로 이해 가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함수가 따로 떨어져서 예, 또다시 같이 나온 게 아니라니까. 왜냐면 함수에 나온 이 각각이 결국은 이 수들 각각이잖아, 그냥. 그지?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면 이게 전혀 어려울 게 없는 거야, 이게. 맥락상이. 약간 이제 이게 뭐 이거는 이제 대응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보는 거고 이렇게 해서 약간 여기 기존의 이거에서 한두 개 약간 더 생각할 거리가 있어서 약간 복잡해 보이는 것일 뿐 어려울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게 확인이 다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수라는 것 자체. 지금 자기들이 계속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함수가 정확하게 뭔지를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예, 자기들이 확인이나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예, 셀프이 검증이 돼야지. 셀프 검증이 원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건 이 각각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확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안 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머리 나쁘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수학과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수학과 졸업해가지고 뭐 4년 배우고 정확하게 하면 3년 배운 거죠. 그래서 뭐 전공 가서 3년 배워가지고 나온 애들한테 함수 뭐냐고 물어봐도 제대로 아는 애들 거의 없어요. 예, 제대로 이해하는 애들. 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제대로 깊이 있게끔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깊이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예. 나도 뭐 석사 때까지도 좀 그렇고 박사 때도 뭐 초입 때는 좀 그랬고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한 10년 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되니까 겨우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게 이제 깊이감이 좀 있어야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학문의 깊이라는 게 그런 이런 데서 나오는 거라서 그러니까 적어도 뭐 이렇게 좀 깊게 해야 되는 거라서. 근데 예, 근본적으로는 어렵지는 않은 거라는 거. 근데 이제 깊이까지 이제 명확하게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 좀 쉽지는 않아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겁먹지는 말라고.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이해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지. 가 기함수라고 했는데 그래프를 그린 것 말고 싶어요. 가장 손쉬운 거는, 여러분들 가장 손쉬운 거는 그래프 그리는 게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함수값 구해가지고 확인해보면 되는 거지, 요거. 같은지. 아니면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것 같은지. 근데 어쨌든 함수값 자체가 안 같으면 아예 이제 우함수, 기함수니까 불함수, 짝함수도 아닌 거고, 예. 그 같은 것들 중에서 둘 중에 어떤 거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따져서 보면 되는 거지. 오케이 됐어요?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5-24 시원이? 아, 들리십니까? 네, 들려요. 잘 들려요. 네, 이거 예제 5-24에서 그 sin x 플러스 cosin x 제곱 dx를 구하라는데 그 sin x cosin x 제곱이 1 플러스 이 sin x cosin x로 바뀌니까 그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1 플러스 이 sin x cosin x dx까지 얘는 갔는데 그 다음 밑에 식부터 이제 이 파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요거 얘기하는 건가? 네네네. 이거는 계산을 하면 되지. 요거 계산돼요? 요거. 아니요, 안 됩니다.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네네. 1이 있는 거예요. 1이. 아. 그러니까 위에 1이 있잖아요, 이거. 네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좀 불친절해서 그래요. 근데 적어주면 되는데. 그러면 되죠, 이거? 네네. 그러니까 x니까 x 대해서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거는 0 될 거고, 그죠? 아, 네네. 아. 네. 그럼 다 됐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면 마칠까 합니다. 질문 있는 사람 1분만 기다릴게요. 네,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마치고요. 그리고 개별 네, 궁금한 거 있는 사람은 나만 주시면 좋겠어요. 1분만 기다릴게요. 혹시나 질문 있는 사람 있으면 해주시면 돼요. 채팅으로든 아니면 마이크로든. 네, 그럼 마칠게요. 그럼 마치고, 예, 개별 질문 있는.